같이 가. 근데 그 젊은 다리로 되겠어? 안 되겠지? 등딱지? 아, 그 가방. 가방은 왜? 우린 지각이 아니라 잠깐 외출한 척 하자. 담임도 네가 하는 말은 더 믿어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거짓말인데. 어제 보니까 소질 있던데 말도 안 되는 구라로 상대방 빡치게는 소질. 오늘도 한번 그래봐. 아, 근데 가방 여기다 넣으면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미찬이야! 안 추는 자를 피해! 그 누가 하느라 그 등딱지를 씨발 무천도 더 다니고. 아, 미안하다. 그 더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급하게 나뭇잎을 긁어모아 가방 위에 잘 덮어두고 있는데. 뭐해? 위장. 위장? 위장? 위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엠비어. 그냥 아예 가방을 무자버리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 마라. 그래야 어떻게 어떻게 가 학교 안으로 잘 숨어 들어온 우리 둘. 근데 너는 왜 가방이 없어? 그럼 너도 그냥 들어가면 안 걸리지 않니? 귀찮아. 그리고 나는 원래 안 되고 다녀서 담임이 믿어주진 않아. 아,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러시군요. 평소 행실. 오졌다리 오졌다. 자랑이세요. 교실에 좀 코앞으로 다가온 그때. 어, 쌤이다. 야, 들어서 자연스럽게 걸어. 밖에 나가는 척하고 반대로 걷는다. 응. 거기 가는 얌전한 뒤통수 하나랑 노란 뒤통수 하나. 이 시간에 어딜 가는가? 그게. 좋겠다. 둘은 그대로 돌아. 뒤로 돌아. 내 눈을 또 바로 보라. 어, 뒤를 돌며. 역시 뒤를 돌며. 또 너희 둘이냐? 어디 가고 있는 거야? 거짓말 하라고? 이 새끼. 아, 그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은호가 시켜서 거짓말을 할 건데 당해주실? 아, 쌤 혹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집 사러 갔다 와도 되나요? 후딱 다녀올게요. 뭐라고? 문제집? 내 지은호가 같이 좀 가달라고 해가지고요. 하하하하. 요즘 자기가 공부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범생이는 어떤 걸로 공부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지현우 사실인가? 지현우 표정이 좋지 않다. 아마도? 아닌데 나 잘했는데? 그래, 지현우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 거야. 너희들 수상하대. 왜 그렇게 붙어다니는가? 박근아, 혹시 네가 지현우의 새로운 여자친구인가? 그래, 이번엔 확실히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자. 에? 뭐라고 쌤? 설마 지연아 여자친구라고 물어본 거쌤? 맨! 에이, 설마요. 그럴리가. 에버! 네버! 아, 절대 아니에요. 좋았어. 나의 메소드급 연기. 오바스럽지 않은 말투와 적당한 제스처. 아주 자연스러웠어. 그렇겠지. 나도 그냥 한번 의미없이 떠본 소리다. 박가나하, 네가 지연아가 더 꼴통을 만날 리가 없지. 넌 나중에 이런 폭주 기관처 같은 남자 말고 쌤처럼 자상하고 천식이 벤츠 남친 만들어. 푸키푸키야. 마티지 말고요. 아무튼 지금 자습 시간이니 문제집은 이따 사러 가고 우선 교실로 가라. 문제집은 왜 얘들이 튀어나오냐 진짜. 둘이 뭐야. 정지성 안 가냐? 뭐야? 나 이미 자고 있는데. 뭐야? 어? 이렇게 생기면 한 명 제꼈다. 죄송. 난 이만 자리로 갈게. 야, 너도 자냐? 아니, 왔니? 뭐야, 서져.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그냥 뭐. 야, 헉, 손 이쁜 거 봐. 어? 어딜 가냐, 책도 없는 게. 아, 나 이번 시간만 유나랑 같이 보지 뭐. 유나야, 이번 시간에 나 책 없어서 같이 보아야 될 듯. 뭐? 그건 이 사장이고 기집애야. 아,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저랑 왜 또 같이 들어오는 거야? 설마, 뭐야? 어? 둘이 뭐야? 말하면 길어. 쉬는 시간. 어떻게 유나야, 어떡해? 유나야, 가방이 없어졌어. 에? 뭔 소리야? 가방? 아, 나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 아침에 잠깐 밤새 덮었는데 누가 가져간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걸 누가 가져가. 그 거북이도 씨발. 그거는 거북왕도 싫어하겠다. 아, 장난쳐? 누가 가져가. 뭐라고? 아니, 너 등에 메고 있잖아. 병신아, 등에 메고 있잖아. 아니, 일러가 하나여서 그래. 예. 이 일러가 하나여서 그래. 예.
유나랑 같이 나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했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빈손으로 반으로 돌았다. 그런데 야 구해보 잠깐만 여기 앉아봐. 어? 여기 네 옆자리? 싫은데? 어 그래. 너는 내 옆에서 필기 셔틀 좀 해라. 뭐 필기 셔틀? 장난 아니야? 아 네가 내 여친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던 군의 담임이 내 성적 지켜보더잖아. 너 때문에 지금 나 노답이야. 원래 노답이면서 참나 그 사건이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 그래 안 그래? 어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기대하고 있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 아무튼 나랑 공부랑 겁나 맞는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이제부터 내 비기 셔틀 좀 해. 뭔 개 같은 소리야. 네가 하세요 비기는. 알았어 몰랐어. 아 진짜 더럽게 개같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고 있지 마라. 그렇게 내 평생 짝꿍이었던 유나를 떠내보내고 열심히 엎드려 잠만 자고 있는 지윤의 짝꿍 아닌 필기 셔틀이 됐나. 뭘 봐. 아이 뭐 봐도 지랄이야. 깜짝이야. 엎드린 상태로 검지로 책을 툭툭 집중. 집중. 너 손에서 피가 나. 아 별거 아니야. 신경 끄고 집중이나 해. 손 다쳤어? 싸운 건 아니다. 지금 어쩌라고. 잠깐만 내 주머니에 밴드가 여기 있다. 시발 뽀로로. 시발 뽀로로. 왜 뽀로로 싫어해? 귀여운데 어떡하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손 줘봐. 지훈의 손에 노란 밴드를 감아준다. 됐다. 아파? 그건 아닌데. 그럼? 꼬부기질 말이 많구나. 됐고 집중이나 해. 나 잘 거니까 수고비요. 또 힐끼밀끼 쳐다보지 마. 내 얼굴 닿는다. 병신아. 방금 서주랑 눈이 맞춘 것 같은데 착각인 건가? 봤네. 서주호가 지금 그거네. 야 재민이야? 그럼 잠깐 리브셔틀 다녀와라. 나 10초 샌다. 9, 8 새끼야 싱아형 닮아라. 싱아형은 10초 주는데 1초 2초 이따가 안 주는데. 에 싱아형이랑 미연씨 하고 싶다. 싱아형이랑 데이트 장소는 굴다리일텐데. 굴다리 가서 데이트하고 싶다. 에이씨 19, 8뭐 하고. 아, 니도 싱아형 몰라? 매! 세대 차이 미쳤네. 아, 존내 폈는데. 한 번에 거가 한다. 꼬부기 파잖아. 헐 귀여워. 개 귀엽다. 패키지 9,990. 어? 얘들아 솔직히 귀여워 안 귀여워? 얘들아 싼데 원래 17,000원인데 9,990원이래. 귀여운데? 한 번도 호감 노른데. 와 14,000원. 5,500원이면 얘들아 옷을 몇 번 살 수 있어. 봐봐. 우와 하나 산다. 5,500원에 하나 산다. 매력 150. 미쳤다. 헐 밀리의 아이돌 마스터에 지르면은 이런 건 안 나와. 장난 아니야? 이건 확정이야. 헐 스페셜 아이템이래. 비니 커플 세트. 헐 스포티지 서트. 헐 이거 이쁘다 옷. 그지? 이렇게 단아하고 참 꼬부기 사자. 닥쳐라. 여러분들 요즘 저 패션에 관심 있는 거 알잖아요. 야 근데 이거 쩐다. 헤다치 다섯 개랑 망골드랑 꼬부기 파자마 주고 커플로 다섯 종 세트로 준대. 오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잠깐만 얘들아 커플로 다섯 종 세트랑 꼬부기 파자마 망골드 헤다치 다섯 개. 헤다치 모르겠고. 오 개좋은데? 이거는 사자. 이거는 사야겠다. 좋아 이 게임 재밌을지도. 와 대박스 대박스. 와 솔직히 이뻐 이뻐. 귀여워 안 귀여워 딱 말해. 딱 말해. 귀여워 안 귀여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솔직히 여러분들 가격 이런 거 떠나서 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커엽고요. 예.
귀여워. 그럼 된 거다. 매력도 300. 와, 미쳤다. 내 매력도 66%. 만 골드. 헐, 진짜 줬어. 대박크. 와! 헐, 야, 헐! 야! 9,900원. 오, 야, 완전 만족인데 이거? 와. 와, 머리 이거 뭐 머리 어떻게 했다? 현미? 대박. 스페셜 이게 구매하면 스페셜 데이트 장소 오픈된대. 해잔데 이거는? 아, 이거는 못 사네. 스마트 네이비 교복. 헐, 나 교복 좋아하는데. 이런 건 안 되네. 이런 거는 좀 사야 되고. 착용. 이거 해야지. 나 만 원 있잖아, 만 원. 만 골드 있잖아, 만 골드. 어? 어? 오? 근데 이 머리는 좀 별로다. 이 머리는 좀 별론데. 이것만 살까, 이거 두 개? 두 개 살까? 만 골드 있잖아, 만 골드. 이거랑 이거 중에 솔직히 난 이 교복. 교복이 이쁘다고 생각해. 아, 일단은 학교 가자. 데이트 가기. 어, 허, 효노네! 효노네 집! 스페셜 데이트 영화관! 대형마트! 초등학교! 초등학교? 야구장! 카페! 헐, 뭐야, 뭐야! 텅 빈 교실! 뭐야, 뭐야! 찜질방 있어? 일단 학교 가자. 에피소드 3. 수상한 일진이들. 일진이들 뭔 이름. 야, 귀여워. 내 언어는 절대 지각을 하지 않으리! 라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나 그곳엔 싱긋! 아, 누나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겨우 그때 악마들 쳐버렸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머리에 꽃핀 안 꽂았네요. 그때 되게 귀여웠는데. 꽃핀? 아, 그거 내가 꽂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건데 오늘은 애기 어떻게 잘했어요? 어, 제 이름 아훈이에요, 아훈. 우리 한 번 우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맞췄으니까 내가 특별히 먼저 이름 알려주는 거예요. 박가나하 누나. 누나? 아, 아, 누나? 야, 그러고 보니까 누나 나 상의하에 벗은 거 다 봤네요. 에게? 에게스? 에? 뭐라 했더라요? 아, 예. 네, 그걸 보긴 봤는데 본 게 있어야 봤다고 하는데, 그죠? 뭐 봤는데 그게 달렸다고 해야 되나? 에, 뭐 여드름이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 에, 뭐 잘 모르겠네 나는. 아, 아무튼 뭐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 다 책임져요. 어, 이거 알려준다. 그거네, 책갈피가 알려주는 걸까? 좋아. 고개를 숙이고 내가 어떻게 책임을. 네. 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될까? 어. 와. 어. 왜 아무 말이 없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확 든 순간. 헐! 깜짝아, 뽀뽀한 줄 알았잖아. 와, 누나 얼굴 되게 빨개졌어요. 어, 되게 하얗다. 야, 근데 여기 뭐야? 이게 손이야? 어디야? 뭐야, 이거 팔뚝인가? 여기가. 어? 팔 왜 이렇게 길어? 누나 표정이 왜 그래요? 아훈이는 피부가 미쳤네요. 누나 피고도 피부가 되게 빨갛네요. 호기인간인 줄. 죄송. 아, 예. 급하게 엘리베이터 안을 거울 보니 내 얼굴. 아, 이거 홍당무가 아니잖아. 보통 홍당무가 아니야. 누나 항상 원 입고 있는 건 들킨 사람은 안돼. 왜 누나가 빨개져 그래요? 아, 그게 누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꽃핀도 꽂고. 교실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나랑은 많이 친하지 않은 여자애들 몇 명과 소조밖에 자리에 없었다. 아, 소조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거 지금 오랜만에 오니까 애매하네 이게. 안 그래도 어색해 죽겠는데 여자애들이 마침 매점에 간다며 우르르 몰려나가 교실에는 서주와 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하긴 해야겠지? 아니요. 아이씨, 깜짝아! 뭐야?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 안녕. 일찍 왔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인사 먼저 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과거 어느 날의 서주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메아리처럼 떠올랐다. 아, 완전 쪽팔려. 어디 가서 나는 척하도 하지 말라고.
뭐야? 왜 또 말을 하다가 말어? 그런 너는 뭐라고? 너는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있을 땐 내가 창피하니까 친한 척도 못하고 있다가 어? 교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말 거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기억 안 나? 네가 그랬잖아. 나 쪽팔린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도대체 언제? 아! 이제야 기억이 나나 봐? 애들 오는 거 같은데 이쯤 하지. 콩! 씨발 스파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씨발. 어 문자다. 아 덕거대서까? 아니 이미 도착해서 운동장에 앉아있어. 근데 왜 교실 안 있고 운동장 안에 있어? 몰라 나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었지. 우울해. 뭐야 또 무슨 일 있어? 지훈 애가 괴롭혔어? 아니 어렸을 때 내가 친하게 지냈다가 멀어진 친구 있잖아. 내 라이벌? 너 라이벌? 뭐야 있잖아 그 남자 래프 옛날에 친했다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한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해서 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일진들이랑 어울려 있었다던 못된 놈. 여진들이랑 길 가다 너 마주쳤다는데 너에게 인사도 안 했다는 게 걔 말하는 거 아니야? 이야 고마워 스피드 웨건. 맞아 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어도 내심 내가 진짜 아는 척을 안 하면 걔가 먼저 아는 척 해줄 줄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걔는 왜? 오늘 아침에 걔가 나한테 말 걸었다고. 아무도 없으니까 말 걸더라. 시발 뭐라고? 걔가 우리 학교였어? 그때 뒤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봤다. 아 깜짝이야. 와 와. 혹시 다 보고 있었어? 네. 어? 네 포지션 타자다. 이걸로 공 탕하면 완전 난리난다. 아아 타자라고? 아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물어본 사람 저요! 아 내가 물어봤구나. 어 내가 건네줄까 이걸로? 탕. 시발. 아 아니 아니 미쳤어? 왜? 멍멍이 새끼잖아. 아 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친구라고 빠가야. 그럼 안 미워하네. 어? 진짜 미워하면 내가 건네주겠다고 했을 때 좋아해야지. 아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서운함? 뭐 그런 거랄까? 근데 너 왜 여기 있어? 항상 일찍 오는 거야? 아침을 위한 굿타자라고 했잖아. 아 예 예. 아, 뭔가 일진하고 느낌이 좀 다르네? 있잖아. 어. 내가 운동장을 돌아다니다가 쓰레기를 주웠다. 아주 거대한 쓰레기. 너 키울래? 어 뭔데? 설마 나라는 막 그런 거 하면 뒤진다? 아 뭐야 이거 여기 있네. 그럼 얘 가방 여태 못 찾았던 거야? 헐. 헐 이거 내 가방이잖아! 아 차가. 아 설마 내 손 좀 스쳤다고 이러는 거야? 맛있었겠다. 뭘 개소리야. 이것도 뭔 개소리야. 여기서 혼자 아이스크림 까먹었었나봐. 아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빠 손 남아서 연을 빼고 손이 좀 찬 편이기도 해.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그런도로 오버할 건 아닌데. 근데 이 가방 어디서 찾았어? 땅 파다 주웠대. 아 고마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침이 참 고상하네. 하긴 뭐 놀이터에 막 500원 1000원 막 떨어져 있다니까 뭐. 잘 키울 거니? 에? 뭐 포켓몬 주듯이 말해. 왜? 좋아 이거다. 가방을 키울 순 없어. 앞으로 자주 가는 게 약속. 그래. 응! 내가 잘 키워볼게. 그러니까 이제 가방 돌려주라. 에, 잘 크면 잘 크나 가끔 구경 갈 거야. 이 뭐야 도대체. 아니 어떤 또라이가. 또라이가 왜 저래 얘? 얘 저 방망이로 머리 진짜 좀 맞았나? 왜 이러지? 모자란가? 모자 쓰고 있네? 근데 이걸로 끝이야? 그럼 안 줄래?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What's problem? 훈련 받느라 새벽부터 뛰었더니 배고프다. 그럼 삼김? 별로. 그럼 컵? 별로. 아니면 컵패드? 그럼? 고구마 빵이 빠졌다. 아 죽빵은 어때? 시댕. 아 그래 너 그거 좋아하지? 그럼 그거 사줄게. 어 그래 가자. 별로다. 실례인데 너 엄마가 밥 안 차려줘? 세 개 다 사줘야지. 아까 말한 거 다. 아 그래? 으씨 개새끼. 으씨, 넌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한다. 수고비야. 거기 비어있는 두 자리는 누구 자리인가?
지은아랑 정지정이 만나! 요즘 지은아랑 붙어다니는 박건아, 너 지은아 왜 안 왔는지 아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주호, 너도 지은아랑 정지성이가 왜 안 왔는지 모르는가? 네. 이놈들 어디서 또 사고 치고 다닌 거 아닌 거 모르겠구나. 무슨 말이지? 걱정하는 거야? 참나. 오늘부터 며칠 동안 지은아와 정지성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 대박. 헐. 헐. 귀엽다, 얘. 쓰담쓰담. 그의 방으로. 아, 한번 갈까? 그들의 마음 방으로 이동하면 시점이 변경되어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헐! 이게 시점이 변경돼서 볼 수 있네. 아, 누구 하지?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끌리는 게, 끌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은 게 나는 솔직히 저 지성이 별로야, 지성이. 지성이는 좀 별로야. 주호나 숭현이? 주호? 아, 주호. 약간 옛날 그게 좀, 아훈이는 이제 에게스고, 승현이 뭔 생인지 궁금하다고? 근데, 이런 캐릭터들은 여러분 저는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딱 어떤 캐릭터인지 다 나옵니다. 예. 이런 애들이, 이런 막 누나누나 하는 애들이, 나중에 막 나를 휘어잡으려고 해. 아주 막 멋된 놈. 처음에는 막 귀엽다가 정색하고 막 터프함을 강 뭐 약간 뭐 그런 타입. 약간 진짜 그런 타입. 얘는 강캔데 츤데레 타입. 강캔데 뭐야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남은 거다 하면서 막 빵 줄 것 같아. 이런 타입. 얘는 멀리서 막 지켜보다가 사실은 좋아했어 여주를. 그런 타입. 그러면서 뭔가 이런 애들과 트러블 일어나. 뭔가 얘가 뭐 뭔가 얘랑 잘 될 때 얘가 갑자기 갑분싸 하면서 그만해! 하면서 가나한테 그만해! 하면서 네가 이 애는 나는 신부야! 하면서 최노가 넌 뭐야? 난 하면서 막 그런 예. 승현이 얘는 이제 과묵한데 약간 4차원 느낌 나는 하지만 내면에 뭔가 상처가 있는 그런 친구야. 뭔가 4차원이고 말 수도 없어. 하지만은 뭔가 매력 이상한 4차원 매력으로 어필하지만 뭔가 상처가 있는 친구. 레아 상처가 있어. 그거 보면서 연민을 느끼면서 뭔가 꽁냥꽁냥할 수 있는 게 아마 포인트. 지성이는 관종이야. 지성이는 관종이야. 지성이는 감천이지. 지성이는 글쎄. 지성이는 뭔가 약간 뭐랄까? 막 거의 재미 막 이런 걸로 뭐 약간 좀 관종. 예. 약간 귀여움 이런 거? 이 친구와는 약간 다른 귀여움. 지성이는 좀 별로. 저는 별로입니다. 일단은 뭔가 사스케 루트 타볼까? 주호? 사스케 루트 한번 타볼까? 주호가 왠지 탈출할 것 같은데 일진일세 여기서. 주호 한번 가보자. 오 뭐야 전 뭐해야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주호의 방 속마음 2 오픈 아이템은 해피엔딩을 볼 시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인 맨투맨 아직 안되네. 에이씨 헐 오해야 뭐지? 다 봐보자. 현우의 방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쫄고 있는 건지. 흥 데리고 학교 갑시다. 대가가 없이 에피소드 4 잊고 있었던 메모리스. 학교에 도착해 책을 가져다 놓기 위해 산마름을 열었다. 아? 핫팩! 아 뭐야 이 자식. 추아? 휴결단인데 웬 핫팩이야? 그러게 이거 내가 넣은 거 아닌데. 어 얘 상처 났다. 에 존나 더워. 대학 포기. 어이 핫팩이다! 에 너 쓸래? 넌 무슨 핫팩이냐? 보기만 해도 핵돋다. 핵 핵에 꺼내면 너 김정 정지성 네가 뛰어왔으니까 그렇지. 넌 보자마자 왜 핵십이야? 서주 핵시루 떡. 아니 근데 지현아 저 새끼는 왜 나랑 같이 뛰었는데 왜 나만 숨차? 지성이 한거 억울했다. 대화 포기해야겠다.
핵 운동 부죠. 헐 뜨뜬년 오랜만이에요 저리 뜨뜬년. 버려라. 아우 정말 시끄러. 한동안 쟤네 없어갖고 교실 분위기 완전 좋았는데, 그지? 글쎄. 씨 여주도 똑같네. 지윤아 왔으니까 나는 다시 지윤의 옆자리에 앉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앉은 대로 유나 옆자리로 가야 되나? 망했다. 내 꼬부기 가방은 이미 유나 옆자리에 놓아뒀는데 어떻게 해야 지윤한테 덜어낼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 결론을 내리고 지윤에게 다가갔다. 네. 뭐 왜? 아, 그게 아니고 다쳤어? 뭐야 봐봐 많이 다쳤어? 뭔 상관이야 씨발 뼈! 쇼뼈! 탈삭! 씨발! 가나하야 박가나 자리로 가자. 멍한 정신에 유나에게 이끌려 저기 자리까지 왔다. 일진들은 다 그런 건가 생각했다. 아무리 내가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우리 사이는 벽이 있다. 내 주체 감히 뭔 감이야 일진이 뭐라고. 그래 같은 반이어도 내 이름은 몰랐던 애인걸. 그걸 내가 잠깐 잊고 있었나봐. 일진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도 안하겠지. 나는 그냥 한나이 셔틀이겠지. 몇 마디 좀 했다고 친한 척 한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쪽팔리겠지. 소주호처럼. 어 뭐야 너 괜찮니? 모르는 번호로 연락했다. 프로필 사진 보니까 소주호다. 소주호 내 번호 알고 있었구나. 답장을 하지 않았다. 또다시 연락이 왔다. 왜 답장 안해? 너 지금 핸드폰 보고 있잖아. 뒤에서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 놀라서 핸드폰 잠금 버튼을 누르고 했다. 그랬는데 그때 할 말이 있어. 이따가 얘기하자. 도대체 뭔 얘기? 뭔 얘기하고 싶다가 답장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그대로 넣어버렸다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답장을 보냈다. 나는 너랑 할 말 없어. 알았어. 박가나하이 박가나하이랑 박가나하이는 뭐야?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바오는 날 완전 맛있겠다. 헐 매주 수요일 대박스.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 입에 가져다라는 순간 일진이들이 급식판을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우린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갑자기 심장이 턱턱 막히면서 밥이 안 넘어갔다. 박가나 너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그냥 좀 밥맛 없는 새끼 때문에 밥맛이 없어갖고. 그냥 밥맛이 없어서. 뭐야 왜 그러는데 너답지 않게. 그냥 속이 답답하달까. 유나야 너 이것도 다 먹어. 씨발 잠만 오면 내 잠만 취급한 거세? 근데 땡큐.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진짜 괜찮아. 오늘 좀 별로 입맛이 없어서 라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걱정하는 일진이들이 한 명이 빵 사와서 뭐 하겠지? 배고플 텐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 아프다고. 이거 진행상 어쩔 수 없어. 나 처먹어 돼지 새끼야. 아무튼 고마워 걱정해줘서. 저 엎드려 쉬고 있어. 나는 잠깐 다른 일이라 나가다 올게. 친구 없으면 있는 척 어쩌고 다녀와. 엎드려 잠이 되자까는 생각으로 담요로 베개를 만들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똑똑. 야 꼬부기. 야 꼬북. 한 번에 대답하는 적이 없구나. 야 이거 뭐야 4,000원? 돈? 한가하게 잘 시간 있으면 빵이나 좀 사와. 올 때 하나 사 먹던가. 방금 막 잠들려고 했는데. 다시 말해봐. 뭐 사올까? 몰라 아무거나 너 좋아하는 거 대충 사가지고 와. 맛대가리도 없는 급식 짜증나니까 빨리. 그래도 막 싸우면은 10세트 동안 뒤돌아서 교실 안 나가면 싱어용한테 부른다. 다녀올게. 4달러네 진짜.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에서 뛰어나가 나는 빠르게 달려 매점에 다녀왔다. 여기요. 뭐야 초코를? 응 왜? 안 먹어. 나 초코를 제일 싫어해. 먹이려고 나한테. 스포했네 내가. 싫어하지마. 씨발 지금 빵셔틀 씨발 지금 빵셔틀 실용해 씹새끼야. 씨발 오래 처박고놓고 싫다면 어떡해. 아니 씨발 시키더라도 씨발 좀 제대로 메뉴판을. 개새끼가 싫어하네 진짜. 빵셔틀 인권 좀 생각해라 이 새끼야. 어제 그렇게 맛있게 처먹어놓고 오늘날이면 어쩌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 나 기억해. 너 좋아하잖아. 범생이라 그런가 나는 기억력을 준대. 근데 하나만 생각하고 들은 생각 못하네. 이것만 먹어서 질렸다. 씨발 네가 알아서 하라매. 어쭈 헐. 이렇게 잘라보니까 다행이지 실제로 이제 현지 사람이 이제 저걸로
밀치는 거 보면은 진짜 옆에서 보면 토악질 나오겠다.